저에 대해서 이런 오해들이 좀 있습니다. 이게 어떤 오해냐면 너무 과격하다, 너무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고, 사실 그건 정치적 목적으로 확장된 포장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. 저는 실제로는 그와 반대죠. 정치는 정책은 벤처가 되면 안 됩니다. 실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. 사람들의 삶 자체가 달려있기 때문에. 그래서 언제나 보수적이고 안전하고 확실해야 됩니다. 그래서 정책을 제가 구상을 할 때는 모든 가능성을 다 분석하고 가장 나쁜 경우에 대안들이 집행됐을 때도 지금보다는 낫다고 확신이 될 때만 저는 정책 결정을 하고 집행에 착수합니다. 제가 계곡정비는 실제로 외면으로 보기는 3개월 내지 6개월에 다 끝난 아주 신속하고 과감한 집행의 결과를 빚었지만, 제가 그 준비는 10개월을 한 거예요. 마치 매미가 14년 동안 땅 밑에서 준비해서 2주간 울다가 가는 것처럼. 그래서 이 정책 결정에는 정말로 많은 요소를 충분히 검토하고 어떤 가장 나쁜 경우에도 손실이 지금 나지 않는,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가 될 때 결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진짜 불안한 것은 리더가 자기의 철학과 가치가 없이 흔들릴 때입니다. 향도가 정치의 최고 리더와 같은데 앞길 가다가 저 앞에 무섭네, 근데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지? 일단 가고 보자. 그래서 되돌아 나오고 또 딴 길로 빠지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? 리더는 확고한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또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비전을 가지고 그 길을 제시하고 또 본인이 먼저 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부여하는, 그게 저는 리더다. 그런 리더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.